이거 아닌 것 같아요. 아니 제가 이거 너무, 이거 아닌 것 같아요. 아니 진짜 느리게 움직이는데? 아니 세이지가 근데 너무 느리게 움직여서 에임이 그것보다 빠른데? 어저께 내가 좀 더 나을지도? 아, 눈쟁이한테 이런 취급 받으면 안 돼. 나 진짜 이러면 나 죽어. 반갑습니다 여러분. 오늘은 540 모니터를 체험하고 싶은 한 네.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그냥 대충 마크 유튜버 A. 대충 마크 유튜버 A라는 이제 네. 분이 오셨기 때문에. 다른 분들 오셨을 때 540이 아니었나요? 540이 아니었죠. 다른 어, 분들은 전부 다 100Q 360. 아 그래요? 그럼 제가 540 처음 쓰는 거예요? 네. 이거 사람이 360 이상 굳이 써야 될까? 나 360 살 때도 사실 240도 되게 고 해상도였잖아요. 고 주사율이었잖아요. 언제나 나왔던 소리. 하지만 결국 나오고 제품들 어떻게 선택합니까 사람들? 결국 높은 거 사잖아요. 차이 있다고. 이번은 저는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240 벤큐에서 360 벤큐 갈 때보다 360 벤큐에서 지금 540 이 모니터로 올 때 체감이 더 큽니다.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와이드를 긁으면 발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움직이잖아요. 그 발이 보여요. 발이 세 발이 돼요 갑자기? 아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. 진짜 보인다니까 그렇게.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이제 그 신빙성이 저한테는 75%? 아니 왜냐면 내가 어저께 보여줬잖아. 실력으로 증명 못했잖아. 실력은 피지컬이 딸려서고 민감함은 이미 증명을 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. 저 근데 체감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. 왜냐면 그래? 집에 있는 컴퓨터가 360프레임 방어가 되고 360Hz 아수스 모니터를 쓰고 있고. 그거 IPS잖아요. 네. 왜 달라요? 왜 뱅큐 안 써요? 아, 그 처음 나왔을 때 그거 산 거예요. 아 360 걔가 더 빨리 나왔습니까? 어, 맨 처음에 걔가 먼저 나와서. 1920x1080이죠. 바꿔드려요? 아니요 아니요. 픽셀이 보여가지고 오히려 아, 그 모니터 픽셀이 좀 보이. 화면에 돌릴 때 그 픽셀에서 빛이 나는 게 변화가 보이는데? 나 첫날에 딱 쓸 때 약간 좀 그랬어가지고 근데 그 금방 적응됐네. 아 그래요? 다행이다. 아 좀 얇게 꼴 걸. 후드티가 씨 마우스 건드리는데 다 건드리네. 벗어. 어머 왜 이러세요? 아유 벗고 오세요. 어 씨 적응이 안 되는데? 뭐지? 씨. 쉽지 않아요. 잠깐만. 괜찮아요? 예, 괜찮습니다. 예. 튀어, 그 님들이 보는 유튜버 분들이나 프로 분들이 이제 양악하는 그 양악 당하는 사람 있죠. 그렇지. 그 중에 네. 한 명이 그냥. 오. 아이씨. 양악 당하는 입장. 양악 당하는 사람 이전이 확실하네요. 네. 나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 아니었는데. 그렇지. 할 수 있음. 할 수 있음. 할 수 있음. 아! 폭풍 날아갔어요. 환불해주세요. 저 한 발도 안 썼는데. 아니 환불 왜 안 해줍니까? 아니 그 환불 왜 안 해줘요? 한 발도 안 썼는데. 아니 지금 꺼내기만 했는데 꺼내기만 했는데. 아 왜 안 맞아? 환불해주세요 총알. 아! 아! 아 근데 이런 거에 말리면 안 돼. 그치. 급 침착하게 해주면 됩니다. 아 오. 조사씨 무빙이 살아있는데? 근데 제가 원래 증명하는 자리에 좀 약해요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아 그쵸 약간 평균적으로는 잘하는 편. 하지만 중요할 때 못하는 편. 대회에서 늘 항상 이제 결승까지는 가놓고 결승에서 말아먹는 편. 스스로가 살짝 부끄럽네요. 나 좀 부끄러워. 아 부끄러워. 그래도 27킬인데 왜? 중요한 게 있어요. 팀대회 할 때 이 사람 에임 좋다 안 좋다 보는 거는 사실 킬이 아니에요. 그치. 됐습니다, 됐어. 그치. 너무 많이 죽었다. 너무 죽으셨잖아. 레이나 해볼까? 오, 보여주나? 레이나를 했다는 건 보여줘야 된다는 뜻. 이제 증명할 차례가 됐다. 그렇지. 아. 점점 적응돼갑니다 지금. 540을 한번 내가 싼데 비슷한 쓴다고 생각을 해보자. 눈에 부릅떠. 이거 아닌 것 같아요. 아니 제가 이거 너무, 이거 아닌 것 같아요. 아니 진짜 느리게 움직이는데? 아니 세이지가 근데 너무 느리게 움직여서 에임이 그것보다 빠른데? 그 약간 싼데 비슷한 안 썼을 때 본인의 움직임에 익숙한. 깜짝이야. 상대는 느리거든. 근데 마우스는 지금 빨라. 자 더 집중해. 데이비드의 심정으로 갈고 닦아. 어디야? 오! 아, 쉣!
어저께 내가 좀 더 나을지도. 아, 둔둥이한테 이런 취급 받으면 안 돼. 나 진짜 이러면 나 죽어. 중키고 한번 써보자. 3대 비슷한 되는지. 아, 와, 적 진짜 느렸는데. 느렸어. 아, 근데 느껴지네. 약간 뭔가 느린 게 보여. 내가 못한 거지 이거 보이긴 했어. 아, 진짜 시간을 조금만 더 줘보시겠어요? 제가 540에 지금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뭐야 이거? 아니 왜 여기서 나와? 저까지 뚫렸다고? 아, 산데비스타는 Z가 쓰고 있었네. 이거 한국에 한 대밖에 없다면서요? 여기 오, 아, 아시아 섭이잖아요. 그러네요. 제가 지금 이걸 막 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. 진짜 약간 조금 더 빨리 튀어나오고 그 발 동작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임. 이렇게 막. 사실 발이 움직이는 건 좀 못 봤어요. 왜냐면 저 머리만 보고 있어가지고. 그러니까 상대 머리만 보고 있어서 못 봤는데. 앉을 때 하반신이 줄어드는 게. 맞아. 이렇게 줄어드는 게 보임. 원래는 이렇게 턱 이렇게 앉았으면 그전 이렇게 움직임. 약간 근대갑 섞어서 세이지 머리가 흔들린 게 보여. 머릿결이. 응. 아 진짜 보인다니까. 근데 이거에 그렇지. 적응하는 거는 느낌이 좀 다르지. 왜냐면 마우스 커서 움직이는 것도 더 느리게 보이기 때문에. 어 이거 내 발을 주고 시작하네. 아, 와 뭐야? 진짜 상대 비슷한 쓰는데 상대가? 아 보여줘야겠다. 증명해야겠다. 잘하네. 아 너무 느려. 아 나 느낀다. 느껴진다. 뭔 말하는지 느껴진다. 내가 에임을 대기도 전에 쏴. 그 360에 너무 적응돼가지고. 왜? 그래서 천천히 쏘라는 거예요. 오히려 천천히 쏴도 그 타이밍보다 빠른. 레이즈! 이렇게 순뜻뜻쯤 있어. 머리만 이렇게 살짝 꺼냈는데 그게 막 이렇게 보임. 어 보여 이렇게 보임. 보였다 보인다 어. 보인다. 아 어. 보였는데 무빙이 꼬였다. 어? 어 천천히 예찬아 방금 말해놓고 그걸 까먹으면 어떡해. 너무 빨리 쓰면 안돼. 천천히 뭐, 넘겨 아니 왜 같이 나와. 아 나 비열하게 잘했는데. 아니 그리고 어떤 게 느껴지냐면 내가 불킹이 원래 걸려야 되는 그 딱 멈춰야 되는 속도인데 이 감속되는 게 다 보여. 아 이건 좀 불편한데? 야, 타이밍이 좀 달라진 느낌. 어 야 얘네 뭐 프로냐? 프로야? 아니, 같이 나가 왜? 가자. 아, 나 보이는데 나 이거 좀 욕심 나는데. 천천히 대고 쏴. 오, 찍샷 하고 나오네. 아, 잠시만요. 이게 보이거든. 어. 너무 내가 감각적으로 쏠라 그래. 아, 그러니까. 와, 근데 체감됩니다. 안 된다는 건 거짓말이고 사실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게임을 좀 못한다. 체감 무조건 돼. 어, 안 되는 건 아니네요. 제가 의심했던 부분은 확실하게 해결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게 그 눈쟁이가 960Hz까지 다 체감을 해버렸다는 바로 그 눈쟁이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눈쟁이보다 민감하다라는 걸 증명해야지. 15Hz. 480? 이제 다음 비교할 거는 720이랑 480이랑 비교. 그 여기서부터가 이제 풀 540을 쓸 수 있냐 없냐 차이네. 그치, 풀 540이랑 프레임 드랍이 좀 이제 나는 거를 체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. 그럼 난 지금 480까지 체감한 거임? 그치. 그러면 나는 360Hz가 체감이 된다도 오르 가능하네? 그치. 전 됩니다 여러분들. 전 돼요.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. 27살 한예찬. 자 이게 요 정도다 그죠? 아, 자. 아. 80%면 540까지는 했다고 하죠. 720까지는 못 했지. 아, 그렇죠. 아니, 왜냐면 야... 구분을 못한 건 아니지. 왜냐면 4개를 찍어서 맞출 수 있는 거는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. 에이. 이 사람이 그냥 너무 좋은 환경에서 너무 좋은 아시죠? 클래식도 어?
부유한 자들이 잘 듣는다고. 아, 클래식을 듣고 잘하는 사람들이 클래식을 잘 듣거든. 아, 여기 이제 고 폴링 헤르츠 뭐 주사율 이런 장비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익숙해진 상태에서 예민하게 딱 반응이 되는 것 같아 보니까. 그치. 조금이라도 안 좋은 거에 대한 그 체감을 계속 해낸다. 반응이요? 아 그게 뭐지? 휴먼 벤치마크? 제가 그 130대 130이 나온다고요? 네. 난 170 나올 것 같은데? 자 봅시다. 오 점점 느려지는데? 오 149, 150? 근데 저 이거 되게 놀라운 거 뭔지 알아요? 왜? 저 이거 21살 때 이거 한 번 한 적 있거든요? 대회 할 때 190ms 나왔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게 더 줄어들어. 나 한번 해봐. 나 이거 너무 오랜만인데? 예전에 맨날 루틴 중에 하나 했어가지고. 아 루틴 중에 하나 했다고? 어 루틴 중에. 근데 그때는 좀 못했어. 아 이게 루틴에 들어가면 오히려 못하더라고. 여기에 약간 힘을 다 빼버려. 아. 그 집중력을 다 빼버려서. 어? 뭐야? 클립을 못 깨. 와 씨. 아 이 사람 빠르네. 아니 130대 나왔었는데 나? 60 몰트. 근데 이거 모니터 그냥 주사율 누리면 60 몰트 똑같아. 어, 맞아. 물론 이제 잔상이 60보다 애들보다 좋은 모니터지. 슬프네요. 60을 쓰면 왜 이제 이렇게 됐냐면 이제 그거예요. 모니터 주사율에서 애초에 늦게 보임. 그치. 내가 눈으로 보는 것 자체가 그냥 느려요. 늦게 보여요. 540이랑 360이랑 비교해 주면 안 돼요? 반응 속도 차이는 뭐 비슷하네요. 이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 사이가 그 이어지는 구간. 그러니까 얘는 뜨는 것만 보는 거예요. 아, 그치. 그 프레임이 이어지는 구간을 보는 게 아니고 돌렸을 때 이게 화면 쭉 갈 때가 그 사이 구간이 얼마나 더 부드럽고 빠르고 촘촘하게 보이느냐. 그 차이이기 때문에. 근데 540Hz 그 어제 의심 많던 한예찬은 의심을 풀었다. 일단 그 잔상 그게 느낌이 아, 나 이거 보여드려. 얘가 잔상이 보인단 말이야. 잔상이 엄청 지금은 굉장히 깔끔하게 보이는 편이란 말임? 네. 근데 이거를 UMB만 꺼도 뒤에 잔상이 약간 조금 더 생긴단 말임? 모르겠어. 지금 잔상이 더 생겼잖아요.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아니 잔상이 더 없어졌잖아. 네, 이렇게 싫다니요. 제가 이 사람보다 젊어요. 아, 나 느꼈다. 뭔 말인지 알았어. 아, 너무 근데 너무 미세한데요? 아니, 이거는 내가 이거 진짜 온 집중을 다해서 보는 거 아니고서는 그 너무 미세한데요, 이거? 차이 나잖아. 아, 그러니까 나는데 이거 너무 기계적인 부분이야. 아니야, 차이 나. 좀 더 기계가 되란 말이에요. 제가 그래도 이제 T 중에 가장 감수성이 넘치는 저 아. 공감할 줄 알아요? 아니요. 저 공감할 줄 알아요. 저는 체크할 줄 알아요. 여러분들이 이제 540 모니터를 사야 하냐? 어, 가격이! 근데 절부쌤 100만원이잖아. 제 100만원인데 133만 8천원이요. 아니 이 가격이면 어차피 100만원짜리를 살 거면 그냥 130 주고 이걸 사지 뭐하러. 이게 맞다. 딱 하나 단점 굳이 꼽자면은 픽셀이 보이는 거? 픽셀과 픽셀 간격이 좀 있는 느낌이라고 해요. 어 맞아 정확해요. 그 픽셀이랑 원래 이렇게 불빛 나는 게 좀 있었는데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약간 살짝 벌어져 있는 느낌이라고 해서. 그리고 디지털 바이브런스 이런 색감 조정하는 거 조금 색감 덜 조정하면 안 보일 것 같아. 약간 여리여리한 색깔에서는. 제가 소통하고 있겠습니다. 집중하십시오. 아니 왜 우리 팀 왜 이렇게 잘 잡아? 내 품은 다 여기로 갔네. 아. 게임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나 를 여러분이 말하시면 안 돼요. 여러분은 60프레임으로 보고 계십니다. 오, 클릭을 진짜 세게 하는구나. 어우 깜짝이야. 오! 오! 으아! 잘 가라. 아! 아 잠깐만 유선! 아씨 선! 아니 선이 여기까지 달려왔어. 마우스 번지 좀 이상한 번지 쓰고 있어요 이 사람. 오! 오호! 아,
더 친절하네. 아니 피했잖아. 삼배 비스터 뭔지 알았어? 아 봤는데 지금 레이저를 보고 피했잖아. 144Hz에서는 폭 던지면은 폭 던지는 거 보고 못 피하거든? 어! 240은 던지는 거 보고 피할 수 있단 말이야. 얘가 그치. 던지는 모션 보고. 아, 화장실 갔다. 이거. 아니 이게 보고 뭔가 가능하네. 보고 액션이 가능한데? 540 결론 체감됩니다. 네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고요. 빨리 햄버거 사 식는다. 540 맛있겠다. 맛있게 잘 쓰겠습니다. 제가 잘 훔쳐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나 몰랭으로 그냥 좀 졸려놔야겠다. 몰랭? 몰랭으로 올려야죠. 몰랭 저격하십시오 여러분. 몰랭 저격 어떻게 할 거임? 보지도 않고 저격하십시오. 저격하면 뭐함? 그거 뭐 아니 저격하면 뭐함? 그냥 같이 만나려고? 그러네. 방풀이 안 되네.